사람들이 연애에도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온도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아, 셰프님, 할 얘기가 있는데. 나랑은 일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유나 씨가 준에 처음 왔을 때 화려해서 당황했지만 지금 식사 되나요? 상큼한 귤 향기가 났어요. 원래 뭐든 처음이 낯설다고 하잖아요. 근데 준은 언제까지 저렇게 보여줄 거야? 유상무가 박성준 셰프가 오래전부터 운영했던 준이라는 레스토랑도 인수했다던데? 그래, 완전 대박이야. 우리 준으로 돌아갈까? 성준 씨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맞지?